토토야. 토토. 누가 우리 토토를 이렇게 이쁘게 낳아줬어요? 네? 토토. 누가 우리 토토 이렇게 건강하게 길러줬어요? 토토야. 아이고, 이뻐라. 길에서 배고프고 춥고 무서웠지. 백호가 너 엄청 미워해서 맨날 팼잖아. 백호한테 맨날 얻어맞았어. 배고파서 길에서는 엄청 많이 먹고 과식해서 설사했어. 먹고 바로 똥 싸러 갔어. 너무 많이 먹었어. 길에서 내 김밥도 먹고 내 호떡도 막 먹고 캔도 막두 개씩 먹고 사료는 막 근데 집에 오니까 안 먹더라고. 우리 애기는 중성화하고도 살도 안 찌고 3.5? 원래 이렇게 많이 먹고 막 이런 애가 아니래, 수의사 선생님이. 근데 길에서는 애기가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배가 많이 고팠어가지고 급식소는 없었어, 이 친구는. 밥 주는 사람이 없었어.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. 가끔씩 어디 가서 놀고 사라졌어. 사라졌어. 그쪽 뒤에 작은 마을 시골 역인데 뒤에 마을 그쪽에 친구가 있지 않았나, 혹은 형제나 엄마도 엄마였을 수도 있고. 도토야,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정말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.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. 훨씬 더. 믿어봐도 될것 같아, 더. 왜 이렇게 비관적이었지? 나 삶에 대해서 그렇게.